안녕하세요. 저는 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마카오 권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주의 길림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대구에서 온 김문기라고 합니다. 네, 오늘 제가 세계 최고 중에 최고의 공연인 워터쇼를 보러 왔는데요.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이 공연이 얼마나 멋진 공연인지. 스케일이 장난 아니에요. 사실 저는 예전에 워터쇼를 본 적이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왜 또 왔냐? 제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오늘 공연을 예약하시고 못 보시는 거예요. 이거는 환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한테 인스타그램으로 연락을 주셨어요. 마카오 권님이 보시면 정말 아깝지 않을 것 같다고. 그래서 저도 좀 감동받고 그 구독자분께 오늘 영상을 돌리겠습니다. 그래서 너도 볼 수 있게 된 거야. 감사합니다. 이 친구가 아까 전에 웨이신으로 저한테 진짜 막 너무 흥분된다, 너무 기대된다 막 이러면서 저한테 연락을 했었어요. 근데 사실 맨입으로는 보여줄 수가 없지, 그치? 이 기쁜 마음, 정말 이 구독자분께 감사한 마음을 몸으로 표현을 좀 해주세요. 갑자기? 보여주세요. 자, 뭐 빨리 하세요. 뭐 하는 거야? 하나, 둘, 셋. 지금 공연 시작 10분 전인데 느낌이 어때요? 뭐라 말이 안 나와요. 너무 설레가지고. 되게 웅장하잖아. 이게 어떻게 네. 호텔 안에 들어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. 진짜 말도 안 돼. 재밌게 보고 오겠습니다. 너무 설레. 아니, 앞으로 이렇게 한 번 더 할까? 여기요? 저 물에 들어갈까요? 물에 들어갈래? 저희가 지금 공연을 다 보고 왔는데 일단 어땠어요? 솔직히 100% 솔직히 지금 살짝 너무 좀 격앙돼 있는데 처음에 살짝 의심을 했어요. 그 왜 그러냐면 스토리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지? 이랬었는데 잠깐 의심하지 말았어야 됐어요. 스토리부터 연출, 연기하는 거랑 뭘 박자 게임이라고 해요. 그냥 3박자가 그냥 딱딱딱 계속 그냥 무르듯이 스케일에 압도된 느낌? 그죠, 이게 스케일이 진짜 이거는 뭐 상상할 수가 없는 스케일이에요. 진짜 상상을 못 했어요.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거랑 실제 눈으로 보는 거랑 느낌이 완전 달라요. 제가 진짜 닭인 줄 알았어요. 왜? 계속 닭살이 돋아가지고. 아, 그래? 공연을 보는데 옆에서 자꾸 막 이러면서 공연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멋있었나요? 이게 무대가 계속 바뀌잖아요. 그죠, 그죠. 근데 갑자기 그 오토바이 바이크 공연 이렇게 했을 때 진짜 완전 그냥 끝이었어요. 그리고 좀 약간 아쉬웠던 부분. 제가 시석에 앉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한눈에 이렇게 보기에는 좀 힘들었어요. 왜냐면은 오른쪽에서도 뭐 뭔가 연출이 되고 있고 약간 이렇게 요각도 네,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도 봐야 해서 아 만약에 진짜 내가 한 번 더 본다면은 돈을 당연히 더 지불해서라도 A석에서 한 번 더 보고 싶어요. 그지? 그 정도로 가치가 있는. 여러분도 마카오 놀러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구경거리들도 있지만 또 하우스 오브 댄싱 워터쇼 이거는 꼭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. 진짜 여기 COD 보이잖아요. 이게 시티 오브 드림즈의 약자예요. 아무튼 오늘 공연은 정말 잘 봤고요. 저는 마카오 권이었습니다. 김문기였습니다. 안녕.